오늘의 묵상의 말씀은 욥기 2장 7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굵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욥기를 우리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는 모두 42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칫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굉장히 이제 욥을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대단히 좋은 사람으로서 이제 평가할 수 있죠.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다른 한 이면 속에 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욥은 이제 자기의 이지적이고 개인적인 믿음,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그 믿음. 그래서 자기를 굉장히 이제 주장하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의 믿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주신 믿음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믿음. 그래서 이제 세 친구들과 논쟁에 있어서도 보게 되면 거의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갖다가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걸 하나님께서 이제 지적을 하시는데 엘리우를 보내서 지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욥기 32장에 보면 욥이 스스로 자기를 의롭게 여겼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등장해서 그의 이지적이고 의지적인 그런 믿음을 갖다가 질책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에게 눈으로 이제 보게 하시고 그걸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욥이 이제 온전한 신앙의 회복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1장에서는 욥의 그 이 가정의 그 부요함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 1장에 보면은 그의 아들 7과 딸 셋을 두었다. 3절에 보면요.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이 이것을 이제 시기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이 동방의 의인이 그런 재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닌가. 하나님 허락하여서 그 모든 재산들을 다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게 만들죠. 없어져 버리게 만듭니다. 결국 그런 상황에 있어서도 보면 욥이 21장 20절에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져 예배하며 그랬어요. 내가 알몸으로 나왔은 적 알몸으로 돌아가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니 아니했다.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은 다시 하나님께 가서 그래도 욥이 자기가 뭐가 의지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그래서 그 몸을 만신창이가 되도록 이제 악창이 나도록 이렇게 합니다만은 이 성경 번역에 보면 종기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악창이 더 온전한 번역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 몸에 악창이 나서 온 몸이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이 7절에 보면 사단이 여호와 앞에 물러가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했다. 그래서 이 악창이 나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몸을 긁고 있었는데 그 아내가 그 모습을 보고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면 욕하고 죽으라. 어쩌면 죽어주죠. 그리고 아내는 나가버리는. 결국 이제 아내는 욥의 곁을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욥은 그때 이제 그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10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어떤 일어난 사건에 의해서 불평과 원망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그르치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얘기하는가? 대부분 이제 원망을 하게 되죠. 상대를 원망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그런 것들이 때문에 일어난 이런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만 욥은 그렇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일을 통해서 원망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욥의 이제 믿음의 바른 이제 그 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어떤 일이든지 그렇습니다.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말로 원망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화를 자초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우리가 세월호 사건 때문에 지금까지도 계속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사건들도 말을 많이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한 부분 속에서 이제 어느 한 그 단체라든지 어느 한 쪽에서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잘 이렇게 해결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그렇지 않거든요. 이것은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은 결국 그 일을 그르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욥은 그 일, 일어난 자기 가정에 일어난 그 일들을 통해서 가장 가까운 아내가 저주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로 말미암아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의 이 입술이라고 하는 것은 악을 도모하는 곳에 쓰여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화를 자초하는 곳에 쓰여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이 입을 잘 간수해서 필요적절한 그런 그 은혜를 이렇게 서로 나눌 수 있는 말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욥이 입술로 자기 아내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다,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귀중한 의미를 우리에게 담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입을 열어 말을 할 때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일어난 사건에서 불평하는 겁니까? 아니면 원망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겁니까? 우리 자신들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이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줄 압니다.